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도 꾸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끈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보았지만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면서 또 피치 못하게 기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권이란 경기를 포기하는 거인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권을 할까요? 운동선수들은 매일마다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마다 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도 그랬다고 해요. 김연아 선수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반복 훈련에 자신에게 드는 생각이 운동하는 로봇인가 라는 좌절감을 겪었다고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노 페인 노 게인 그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것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고통 없이 없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한 여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룻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베들레헴에 가뭄이라는 게 들었어요. 여러분 가뭄이 뭘까요? 가뭄은 오래도록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물도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도 자라지 못해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니 먹을 음식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베들레헴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빵집에 가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갓 구운 빵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이었는데 빵집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가족들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그곳은 바로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사 간 모압이라는 도시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까지도 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더니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지요. 그래서 세 명이었던 가족이 여섯 명이 되었거든요.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오미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던 가족이 다시 3명으로 줄어드는데요. 먼저 나오미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2명의 아들이 다 죽어요. 나오미는 공복이 생각했어요. 왜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도 죽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가뭄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그림과 같이 유턴을 했어요. 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도 자신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갔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요,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빵집에 베들레헴 마을에 풍성한 양식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뜻을 확신하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전에 나오미가 남아있는 가족인 두 며느리에게 물어봐요. 나는 고향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룻과 오르반 둘 다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슬픔도 잠시, 오르반은 바로 당황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자기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나오미 옆에 떠나지 않는 며느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경 이름과 같은 룻이었어요. 룻은 시어머니인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자신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룻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룻의 마음에는요, 이미 나의 호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곧 자신도 하나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공경하여 보살펴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룻은 나오미 앞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 훗날 아들을 낳으며 다윗왕이 룻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룻기에는요, 룻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실수를 했더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 곁을 지키기라고 말이에요. 오늘 룻이 시어머니 인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함이었지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가 가는 곳을 자신도 가겠다고 고백한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과 같이 밧줄을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